책 먹는 여자와 책 맛있게 먹을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몇벌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아, 당장 내 옷을 모두 다 꺼내서 개수를 세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참 대단한 책입니다. 딱!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 다시요. 딱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 가능할까요? 아, 저는, 아, 난 이거에서 뭘 적용해야 되지? 아, 나 책을 보면 다 적용을 하잖아.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조금 그 계속 퀘스천을 가지고 봤던 책입니다. 책 소개해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던 그녀, 비우고 다시 채우는 1년 프로젝트에 도전하다. 작가는 임다혜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이콘에서 나왔습니다. 아, 정가 15,000원입니다. 아, 이런 말 있어요. 옷을 버렸더니 입을 옷이 더 많아졌대요. 옷장을 비우면서 나를 채웠던 1년 동안의 성장 일기라고 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통해서 미니멀 라이프도 몇번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공감이 돼요. 이제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하고 거짓말 같긴 한데, 그 비운다는 거는 물건을 떠나보내면서 내 삶에서 자꾸자꾸 잡동사니 벌어지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나한테 잘 어울리고 왜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사지 않아야 되는지 알수 있는 나를 아는 시간을 통해서 좀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임다혜 작가님도 저랑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사는 거. 싸다고 사는 거, 일단 사, 일단 사, 언젠가는 입겠지. 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저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행한다고 사고, 유행이긴 한데, 아, 또 나를 위해서 입을 거라고 거야. 조금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입어도 이쁘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옷을 사려면 일단 버려라, 우선 버려라는 책을 보고 나서,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것만 사려고 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는 저 어려울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을 누리던 커리우먼에서 출산과 함께 30대 초반의 전업주부가 되었다. 꿈꾸던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1년간 옷안 사기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면서 또 책으로 이렇게 출간하시는 작가까지 되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옷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옷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화장품? 했나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좀 토탈? 느낌이에요. 이제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도 배우러 가고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으면서 본인 알아가는 과정을 여기서 좀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만 옷안 사고 살아보기. 이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 5페이지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본다는 생각에 옷에 좀더 신중해질 것이다. 1년 기록에 동안 입지 통해 않은 옷을 정리할 수 있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었다. 요거는 작가님께서 블로그를 하면서 데일리로 계속 올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다더라 해서 사진 찍으면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카메라를 통해서 블로그에 올려진 내 모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거죠. 나한테 어울리는 것, 어울리지 않는 것, 그다음에 내가 어떤 옷을 자주 입는지 이걸 통해서 자신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정작 필요 없는 옷들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입는 옷만 또 없지 않아. 파레토 법칙 80대 2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가님을 변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재테크 할 때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무조건 짠돌이처럼 아끼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약간
숨틀 공간은 숨틀 곳, 도망할 곳 조금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재테크 원칙 중에 하나가 소득의 급여의 10%는 무조건 놀이통장으로 전 이체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30만 원에서 3만 원은 놀이통장 이체를 시킵니다. 놀이통장에 돈이 막 쌓여가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돈을 쓸수 있는 저만의 숨통이 트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제가 뭐 몇십만 원씩 모이면 저한테 필요한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 듣고 싶은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대싱 디바 손톱을 붙일 수,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놀이통장에서는 이체하는 것으로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미니멀 라이프 하는 인다혜 작가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미션 성공했을 때 며칠째에는 뭐를 사고 며칠째에는 뭐를 사야 되는데, 그중에 제가 특이했던 게 생활 한복입니다. 근데 저도 좀 나이 들어서 그냥 우리 생활 한복, 계량 한복 입으면 살고 싶거든요. 머리도 염색도 안 하고 그냥 흰머리 나면 난대로 해서 이렇게 묶고 생활 한복 입으면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생활 한복을 정말 사셨습니다. 지금 미션 성공해서 6개월에 한 번, 그다음 1년 성공하면 또한번 사신다고 했는데 생활 한복 사셨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거 사셨는지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 보상을 하라. 그 보상, 당근과 채찍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 보상을 좀 하고 싶은 걸 염두에 두고, 이왕이면 좋은 걸 하면서 또 보상에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해드렸고요. 아, 그래서 그게 어디 있었냐.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51쪽. 6개월째 성공하면 원피스 한벌 사기로 했고, 1년째 성공하면 생활 한복을 마치기로 했다. 나는 예전 드라마 군과 불멸의 이순신 팬이었기 때문에 한복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니 매일 어떤 디자인을 맞출까 고민하느라 행복하다. 그 기운으로 옷을 안 사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생각하면서 또 미니멀 라이프하고 물건 아끼면 좋죠. 그래서 이거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저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모두 투어, 뭐참 좋은 여행, 뭐 이런 데 제가 다 카톡 그 플러스 친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 11번가 특히 VVI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걔가, 근데 카카오 저희 선물 그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만 몇 프로, 오늘만 뭐 이래가지고 몇 프로 할인해서 제가 좀 사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간절기마다 할인 쿠폰이 나를 유혹한다. 또 백화점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 추가해놨더니 생일이 아니더라도 세일마다 메시지를 보낸다.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절친보다 내 안부를 자주 묻는 것 같다. 백화점부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삭제했다. 앞으로도 이어질 지름신의 공격을 잘 막아보자. 저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플러스 친구를 일부러 제가 정보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게 사는 게 이득을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 놓쳤던 부분인데, 플러스 친구 삭제할게요. 한꺼번에 남을 것 같아요. 일단 시도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플러스 친구 삭제. 너한테 지름신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구절. 쇼핑몰에서 마시나요? 이제 내 옷장에서 쇼핑 한번 해보시죠. 109쪽의 구절입니다. 1년간의 시간을 쇼핑 참는 고통 시간이 아니라 내가 더 멋져지는 과정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저 옷안 사기가 아닌 내 옷장에서 쇼핑하기를 시작했다. 네, 그래서 옷안 사고 남기로 고르고 나머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쇼핑하는 작가님만의 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왜한 절기마다, 해년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입을 옷이 없을까요? 분명히 작년에도 샀는데, 필요한 옷만 사고 그 옷장 옷 되게 아껴 입으면서, 좋은 옷 입으면서
입으면 설레는 입으면서 거기에서 한번 저희 쇼핑 같이 해봐요. 내일은 이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는 설렘을 가지고. 그래서 옷장에서 쇼핑하기라는 이런 멘트들이 작가님이 좀 약간 글을 쓰시는 것과 별개로 어떤 이런 팩트에 이름을 예쁘게 붙이시는 것 같아요. 뭐뭐 안 하기, 뭐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게 꽂혀요. 작가님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되는 거고 문구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옷장에서 쇼핑하기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입지 않는 옷들. 살 빼면 입어야지. 곧 옷에서 돌아갈 거야. 언젠간 입을 거야. 어디 가면 입을 거야. 라고 했던 옷들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작가님 하다못해요. 1년 동안 안 살고, 안 입고 살아보기잖아요. 근데 물건을 다 정리하고 몇 벌? 132벌만 남겨놓고 모두 다 처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흰티만 똑같은 게몇 개고 가디건도 색깔별 똑같은 게몇 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모으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거를 다 비움과 나눔과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자신 사랑하는 모습이 좀저 같아가지고 많이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책 속에서 좀 이렇게 보시기 편하도록 되어 있고 예쁜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재활용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들이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미니멀 라이프 책 보시면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봤다고 하고 본인의 모습, 미스였을 때, 임신했을 때, 애기 한 명이었을 때, 애기 두 명이었을 때 어떻게 패턴이 바뀌는지까지 알수 있는 그래서 공감을 하고 아 그렇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한복도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작가님도 그런 말 하거든요. 좋은 옷을 사고 나쁜 옷을 사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리 상태가 어땠을 때이 옷을 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지름시 엄청 와가지고 막 썼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는 인간이 내면이 많이 안차 있구나라는 거 그때 많이 느꼈어요. 자꾸 그 물건으로 돈을 카드를 긁으면서 그거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물건의 개수와 물건의 브랜드와 물건의 가치가 나를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소유보다는 가치나 경험을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물건 살 때요, 내가 어떤 심리였죠, 나쁜 심리였잖아. 그러면 물건 딱 샀어요. 그러면 그게 좋아진 게 나중에 그 물건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희한해요, 진짜. 저는 정말 물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싸다고 그냥 언제나 쓰기 전에 사놨던 물건들을 보면서 그때로 내가 되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물건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꼭 필요할 때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딱 1년 만옷안 사고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떤 것을 메시지를 얻고 액션을 하실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셨던 미니멀 라이프 책 소개 여기서 마치면서 옷 1년 동안 안 사고 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봄과 여름 저희 어떻게 또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할지 한번 같이 고민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장 정리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